반갑습니다. 전국의 지구학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했던 것보다는 약간 점수가 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체감 난이도는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보다 약간 좀 높게 나온 편이었고, 그리고 약간 지식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때, 좀 풀었을 때 느낌보다 채점하고 나서 점수가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구나라고 실망한 학생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요. 그리고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지식적인 부분들을 야 이걸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공부를 하고 외워두시자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부해서 안 나오는 게 낫죠. 설마 이게 나오겠어? 라고 공부 안 했는데 수능에 쭉 떡하니 출제가 되는 것보다는 공부했는데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런 이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짚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번 문제 정답률 치고 좀 낮네요. 1번은 정답률 보통 95% 정도 나오는데 81%라. 근데 이것도 봐봐. 석회동굴의 형성인데,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빗물,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잖아. 석회동굴이 형성이 될 때 석회암이 녹는 거는 그냥 물에 녹는 게 아니고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산에 녹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CO2가 녹아있는 빗물이 이제 지하수하고 지하로 이제 스며들어가. 그럼 이게 이제 CO2가 녹아있는 물이라고 하는 게 소위 탄산이라고 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산성을 띠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하수가 석회암을 용해시키는 화학적 풍화작용, 물에 의한 용해작용이 되는 거지. 근데 석회동굴 내부에서 종이석과 석순이 만들어지는 거는 수권에 녹아있는 것들이 다시 직권으로 탄소가 이동을 하면서 천정에서 자라면 종유석, 땅에서 올라오면 석순 같은 것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제시한 내용을 옳게 얘기한 학생을 고르라 그랬는데, 자, 가에서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빗물은 당연히 산성이지. 그죠? 그리고 석회동굴이 녹는 거는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는 거기 때문에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맞겠네. 그리고 다의 기억, 종유석과 석순이 나타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석회동굴이야. 물론 예외적으로 제주도의 용암동굴 중에서도 종유석이나 석순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석회동굴에서 나타나는 거고, 우리나라 석회동굴 하면은 주로 석회암으로 돼 있는 지역이 어디야? 강원도 쪽이잖아. 백령동굴은 재작년에 평가원에서 한번 나왔던 거야. 근데 백령동굴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앞에 뭐 강원도만 알면 되지. 그럼 강원도의 암석은 주로 석회암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가지고 강원도의 동굴은 주로 석회동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의 내용도 맞겠네. 그러니까 맞는 건 B하고 C가 되겠죠? 자, 1번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번이, 자, 그림은 2017년 한국광물자원공사 우리나라의 시장적 중요도와 전략적 중요도, 이딴 거 우리 직업원에서 안 나와. 지정한 5대 핵심 광물자원을 나타낸 것이다. 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들이 뭐 이렇게 얘기했나 보지. 그냥 우리는 해석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 중요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대. 뭐 중요성이 커진다는 얘기네. 시장적 중요도, 위쪽으로 갈수록 시장적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네. 근데 이 중에 텅스텐, 니켈, 망가니즈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금속광물자원들이니까 재련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것만 좀 보면 돼요. 그래서 기억번, 니켈은, 니켈 여기 있잖아. 코발트 여기 있잖아. 그럼 전략적 중요도가 낮아야 되겠네. 이유? 안 배운 우리 직업원에서 그런 거는. 알겠어요? 그 다음 뭐 텅스텐은 재작년 평가원에서 한번 나왔던 거야. 화성광산에서 산출이 되면서 얘는 금속광물자원이야. 왜? 금속이니까. 알겠어요? 이건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 텅스텐이 금속광물자원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바람직한 형태의 출제형 유형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재작년 평가원에 한번 나온 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은 약간 지식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요. 기존에 기출로 나왔던 내용들을 많이 좀 재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지문들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디귿번, 리튬은 이런 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동그란 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제조에 이용되는 자원이다. 전지에 이용되는 거 뭐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3번, 아름다운 한반도 내용인데 이것도 기존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 좀 다 이용을 했어요. 무등수의 주상절리래. 자, 선생님이, 자, 주상절리 하면은 기본적으로 화산암, 즉 용암이 지표 부근에서 급격하게 식으면서 부피가 수축이 될 때 나타나는 절리를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하고,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는 주상절리래, 즉 화산암 지형은 대부분 신생대 지형이야. 기본적으로 요게 기본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무등산에 있는 입석대는 주상절리지만 어느 시대에 형성된 거야? 중생대에 형성된 거야. 이것도 그 암석의 순환과 한반도의
한반도의 지질 명소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출제됐던 문제 3년 전쯤인가 하면 평가원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다음 제주도 성산 일출봉은 재작년에 출제가 됐던 거죠. 이거는 이제 시대는 신생대고요. 신생대? 아, 제주도가 섬이잖아. 그러니까 바다 밑에 수성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됐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는 응해암 지형인데 이게 이제 화산재가 쌓이면서 정상부에 구멍이 생겼어. 이런 것들을 화산 응해구라고 표현한다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선생님이 평가원에서 정말 마이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마이산하고 솔방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이산은 시대는 어느 시대 거야? 중생대 거. 그리고 호수에서 자갈이 주로 퇴적돼가지고 형성되면서 중생대 육지에서 형성된 육성층. 요건 꼭 잘 나오니까 기억 정리 좀 해두라 그랬죠. 응? 그래서 기억법. 가해 암석은 중생대에 생성됐다. 맞아. 왜? 중생대 거니까. 이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나는 수성화산 분출에 의해서 요거 재작년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던 거. 응해구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기억법. 다해 암석은 바다가 아니고 육지에서 퇴적이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건 이렇게도 기억을 하라고 했잖아. 우리 마이산은 중생대에 퇴적된 암석인데 우리 중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 공룡이야. 근데 공룡은 육지에 살았던 또 대표적인 생물이거든. 그러면은 요 마이산이 퇴적이 된 중생대 우리 한반도는 다 바다 바깥으로 노출돼가지고 육지였던 시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퇴적된 산이면 육지에서 퇴적된 산 이렇게도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